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5월 5일 휴일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. 또 FOMC 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. 결과 발표 전인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만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5월 5일 어린이날의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난 직후의 연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경계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5G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서 1조 원 넘는 수주를 기록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5G 섹터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강세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가자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계속 저점을 좀 다지지 못하고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훨씬 더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점은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FOMC 회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5월 5일에 받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는 금요일장이 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회피 심리가 좀 커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런 것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 위주로서 조정을 받았다라면 오늘은 대형주는 조금 그나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주들 특히나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으면서 좀 매도세가 좀 키워지고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생각보다 좀 매도폭이 크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작지만 좀 200억 수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선물 시장에 3,500억 원어치의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결국에 프로그램 매매로서 좀 불확실성을 좀 만회하기 위한 헤지 영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그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들로는 원달러 환율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오늘같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 최근 흐름들과 동조하는 흐름이었다라면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로 흘러갔었어야 되는데요. 지금 양봉이긴 하나 0.27% 워낙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불확실성을 좀 관망하는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 한 금리 인상 0.5%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어떤 강력한 긴축이 또 나올 것인지에 대한 좀 집중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포인트에 우린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빅스텝에 대한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. 50BP의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서 75BP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거의 50BP 인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것보다는 금리 인상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어떤 긴축 시그널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요.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금리 인상 이후에 좀 관망하고 그다음에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이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빅스텝 이후에 바로 긴축에 대한 일정이 나온다면 이는 상당히 외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5월 5일이긴 합니다만 양적 긴축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양적 긴축 시그널이 어느 정도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니까요. 환율 흐름들과 양적 긴축 시그널을 체크하는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결국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언급을 할지 좀 시그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신데요.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